안녕하세요, 유디넘 채널입니다. 저 오랜만에 바이크 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지고 시즌이 오픈됐다고는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뭐 투어나 뭐 이런 게 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오랜만에 그 CKMC 모터스, 예전에 제가 평택에 있는 인디언 모터사이클 판매점에 아메리칸 바이크 멀티샵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작은 행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럿이서 투어도 못 다니고 그러는 마당에 뭐 드라이브도 할겸 그리고 또이 바이크 제 바이크도 좀 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곽으로 한번 드라이브 겸 해서 평택 인디언 모터사이클 가서 가볍게 커피 한잔 마시고 오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가니까 좀더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인디언 모터사이클에서 뵙겠습니다. Check it out.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택 인디언 모터사이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텐덤 시승 이벤트라고 해서 모터사이클을 많이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승차를 제공하고 한 번씩 운행할 수 있게 이쪽에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면허증이 없거나 아니면은 텐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텐덤을 시켜주고 이렇게. 텐덤하러 가고 있죠? 뛰어가고 있죠? 그리고 시승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직접 이렇게 바이크를 탈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다 바이크를 타고 있으니까 텐덤 이벤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뭐 바이크를 텐덤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보통 뭐 와이프나 여자친구를 텐덤한다든지 할때뭐 어떤 기분인지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가 아니고 동승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인지 시트의 착장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느껴보고 아, 뭐 여자친구나 와이프 혹은 자기 가족과 라이딩을 할 때는 2차 정도면 적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설수 있게끔 확신이 설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시승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사실 라이더들의 로망을 실현해주는 그런 이벤트라면 이런 텐덤 이벤트 같은 경우는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바이크를 조금 더 일상에 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즐기기 위해서 어떤 바이크를 선택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이벤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 평택 인디언 모터사이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CKMC라는 멀티샵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평택에서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런 대리점 형태의 샵이 됐습니다. 간판도 바뀌었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메리칸 바이크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위주로 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됐죠. 지금 올라가 보니까 카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시설도 약간은 바뀌었, 인테리어도 약간은 바뀌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뭐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디언이라는 인디언 모터사이클이라는 브랜드에 맞게 갖춰져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래는 우리가 뭐 어떤 대규모 뭐 행사, 그러니까 할리로 치면 호그, 그 다음에 2륜차로 치면 2륜차 협회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인디언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뭐랄까 그냥 커뮤니티 형태로 유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리점별로 어떤 시승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접할 기회가 많이 부족하지만 뭐 지역별로 이렇게 조금씩 대리점이라든지 뭐 전문 취급점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뭐 할리데이비슨도 지금 뭐 제가 얼핏 봤더니 뭐 대리점 모집을 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그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디언 모터사이클이야말로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많이 깔려야 되고 많이 팔려야 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안타깝게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할리의 마케팅은 굉장히 적극적인 반면에 인디언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는 대리점별로 혹은 판매자
그러니까는 판매사별로 자체 행사를 이렇게 구축해 나가고 꾸려 나간다는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뭐 앞으로 대중화가 되고 지금 텐덤 이벤트처럼 그냥 혼자 레저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생긴다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경험이 되고 활력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바이크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원래 제조사 입장에서는 모터사이클이라는 걸 항상 시승을 시켜주기 마련이니까 인디언 모터사이클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뭐 할리 데이비슨이 되든 뭐 야마하가 되든 스즈키가 되든 이런 곳에서 시승을 하면서 모터사이클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 평택 모터사이클하고 저하고 뭐 저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이쪽에 있는 그 관리자분들 여기 직원분들이 굉장히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뭐 어떤 모터사이클에 대한 열망, 사랑 이런 것들이 좀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군가가 바이크를 접한다고 하시면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거나 인디언이 아니더라도 모터사이클을 접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매장에 오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체험해 보는 것도 뭐랄까 허락을 받는데 굉장한 힘이 된다고 할까?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배스 낚시하러 갈 겁니다. 배스 낚시. 렛츠고!